안녕하세요. 다육사랑 호옥사랑입니다. 캘리포니아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뒤뜰에서 노숙으로 다육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요즘은 겨울이라서 맨날 비가 와요. 비가 이렇게 마른 장마라고 해야 되나? 비가 많이 오는 건 아닌데 자, 맨날 이렇게 소나기가 하루에 한 차례씩이라도 소나기가 와요. 엊그저께도 비가 어제 오후부터 비가 계속 많이 왔었는데 낮에 좀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조금 포근하고 조금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5시 반 정도 됐는데요. 또 제가 이쪽에서 자라는 다육이들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촬영 하긴 했었는데 또그 사이에 또 애들이 또 많이 예뻐졌으니까 제법 자랐어요. 얘는 이제 한국에 이제 까라소라고 비슷한 건데요. 제가 까라소리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애연이늄 키위. 까라소라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까라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예쁘죠? 임브리카타. 임브리카타도 번식을 잘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밑에다 자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번식도 잘하고, 얘는 깍지벌레가 진짜 좋아해요. 깍지벌레가 좋아하는 다육들이 몇 개가 있어요. 화재하고 임브리카타하고 몇 가지 있어요. 에케베리아, 레몬베리. 이렇게 빨갛게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에 두 얼굴에서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많이 달아서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요즘 비 조금 맞더니 이 아가 얼굴이 어우 웃자랐나? 가만 있어봐요. 여기 밑에가 뭐가 생긴 것 같은데? 아유, 요 안에서 웬 이게 지금 수염이 좀 틀어졌다 생각했더니 이 안에서 뭐가 이렇게 차뜩 나오네요. 이게 뭐야 이게? 아유, 새우가 나오는 건가? 아유, 새우가 다닥다닥 나옵니다. 어쩐지 이렇게 보니까 지난주에 영상 볼 때는 이렇게 수영이 틀어지질 않았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쪽이 벌어져서 보니까 이렇게 아이고 속에서 많이 나오네요. 얘들이 진짜 장난 아니게 번식을 하네요. 예쁩니다. 잘 자라주는 것만도 예쁜데 또 번식까지 잘하네요. 이렇게 번식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렇게 번식을 잘하면 키우는 거더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키워보니까 그거는 이제 손님이 갖다 준 염자. 올해는 이렇게 꽃까지 펴주네요. 별꽃 모양인데 너무 예쁘네요. 약간 분홍빛 나는 별꽃이에요. 이렇게 색감도 좋고 이게 처음에 가져올 때는 제가 가져왔을 때 처음에 염자가 집에 엄청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이거 꺾어 오셨는데 완전히 초록이더라고요. 입장이 기름한 초록. 근데 우리 집에 와서 자라면서 이렇게 얼굴도 빨개지고 입장도 작아졌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저기 자라는 미니 염자보다는 조금 커요. 입장이. 네, 꽃이 피네요. 꽃 피는 염자인가 봐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긴 화분에 제가 시멘트 화분 만든 걸로 심은 건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시멘트 화분에서 자라는 애들은 다육이가 물러 죽는 법이 없어요. 얘도 시멘트 화분에서 자라는 애. 황녀. 번식 엄청나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화분 조금 사놨었지
계속 저희 집에 거의 다 시멘트 화분이에요. 얘도 시멘트 화분. 제가 드디어 꽃대를 올리면서 새덤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때 제가 가을에 영상 올릴 때 제가 이게 새덤으로 드린 거라고 그러면서 이게 라울이냐 뭐 부사냐 물어봤었잖아요. 어떤 분들은 라울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부사하고 얼굴이 똑같다고 부사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꽃대가 나오고 보니까 똑같습니다. 이렇게 부사의 부사 똑같아요. 새덤 트렐리제 부사. 이거는 제가 새덤으로 구입했던 거고요. 이거는 새덤 트렐리제 부사라고 구입한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얘는 부사입니다. 저희 집에 부사가 두 개가 됐네요. 참 요거 4불 얼마짜리 4.99 정도 여기 제일 싼게 4.99니까 4불 얼마짜리 사가지고 몇 개월 만에 이렇게 큰 화분에 풍성해졌네요. 친구님들 베란다에서 키우는 화분보다 제가 키우는 시멘트 화분은 엄청 커요. 되게 다육이들이 되게 통통하고 그리고 밖에서 키워서 웃자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맨날 비 맞으면서도 웃자라지는 않아요. 지금 요 트렐리제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비 맞으라 햇빛 보라고 좀 내놓은 애들이에요. 얘는 주로 그린하우스에서 많이 있었어요. 여기 황열한 제이드 같은 여기 용울 같은 거 발디 이런 애들은 그린하우스 쪽에 있어도 이렇게 뭐라 그러나 비 맞는 쪽에서 키운 애들이에요. 얘들은 비 맞아도 잘 자라더라고요. 용울. 용울 잎꽂이에요, 잎꽂이. 여기서 자란. 저는 주로 화분을 애시당초 정해가지고 잎꽂이를 안 쳐요. 그래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대로 잎꽂이 그 상태로 그대로 키워요. 요 앞에는 발디가 들어갔나 봐요. 제가 용을 죽은 데에다가 발디를 잎꽂이를 더 얹혔었나 봐요. 이렇게 얘도 잎꽂이 해서 이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보면은 꼭 철화처럼 몸이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넓죽하니 그러네요. 잎꽂이가 철화될려다 안 됐나 봐요.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 발디도 요즘 참 예쁘게 물들었네요. 예쁘게 물들었어요. 볼터치한 것 같죠? 참 예쁘다. 발디야, 너참 예쁘다. 예쁩니다. 얘는 바이잔틴인데요. 이렇게 노란 별꽃을 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3월달 그때 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좀 일찍 폈어. 지금 1월 말경 되는 거잖아. 1월 말경 좀 일찍 폈습니다. 이쪽에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발로 찼는가 꽃대가 뚝 부러졌어요. 튼실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는데 구부리고 찍어야 되니까 허리가 좀안 좋네. 이게 화분 다리가 있어가지고 높은데 요쪽처럼 이렇게 다리가 있으면 이렇게 서서 촬영하면 힘들지가 않는데 여기 수영장가에 논 애들은 바닥에 있으니까 허리를 구부리니까 허리가 아프네요. 아유 참. 홍옥이나 좀 보여드릴까요? 아주 반짝반짝하죠? 빨갛게 물들어가지고 너무 이쁩니다. 예, 비올때
물먹은 거 보면은요, 진짜 더 이뻐요. 오늘은 지금 해가 나가지고 다 말랐어요. 오늘 아침에만 해도 물을 많이 머금고 있었는데 어제 비와가지고. 여기 옆집 보면은, 아이고, 여기에도 통옥이 있네. 성을요도, 제가 지난번 영상 올릴 때보다 더 물들었죠? 주로 저녁에 소나기가 오고, 낮에 구름 끼는 날도 많지만, 여기는 해한번 뜨면 날이 되게 딱, 해가 되게 잘 들어요. 여기 저희 집 수영장이 여기 근처가. 그래서 애들이, 얘도 햇빛 보라고 그린하우스 쪽에서 다시 내놨어요. 얘는 발디예요. 아니야, 나나나나. 고스티.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적심해서 심은 거라고. 하루가 다르게 애들이 몸집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입꼬지들. 흑괴리랑 석연화랑 이것도 석연화. 피닐 레볼루션이랑 뭐 다른 거 있는 것 같으네요. 이거는 에케베리아 네온 브레이크. 얘는 고스티. 고스티라, 용월. 아, 오늘은 왜 이렇게 이름도 헷갈려. 용월이에요, 용월. 입꼬지. 이건 제가 이제 화분이 없어가지고 머시룸 사 먹고서 머시룸 케이스예요. 머시룸 케이스인데 밑에다가 칼로 십자 모양으로 그냥 칼집만 살짝 내가지고 이렇게 입꼬지 하면 또잘 자라더라고요. 그럼 화분 생기면 그대로 이렇게 싹 들어가서 그대로 심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창에 반해가지고서 샀잖아요. 지난주에. 이거 보셔요. 립스틱 좀 보셔요. 우리 집에 와서 며칠 만에 가장자리가 빨개졌죠? 거의 빨간 게 아예 없었는데, 거의. 아유, 참, 어떻게 이렇게 빨개졌어? 금방내 빨개졌네요. 얘는 에케베리 아가보이데스 핑크 팁스. 에보니 핑크 팁스. 예쁩니다. 얘도 계속 비 맞게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미란다. 이거는 립스틱 8개 산 거. 여기는 프랭크 라이리넬트. 인터넷 보니까 프랭크는 전부 다 프랭크 해서 치면은 프랭크 라이리넬트라고 다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천대천성. 컬러 이쁘죠? 얘를 립스틱. 얘가 제가 입꼬지로 키운 거잖아요. 여기 보세요. 아유, 자구가 이렇게 양쪽으로 여기도 그렇고 엄청나게 나와 자랍니다. 근데 얘를 지금 뽑아서 큰 화분에다가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뽑을 재간이 없어요, 얘를. 시멘트 화분을 부실 수도 없고 남편 도움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 위에서 잡고 밑에서 누르고 어떻게 해서 뽑아야 될것 같아요. 벌써부터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이 자구가 어떻게 더 자라질 못해요.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분은 저 그막하게 몇개 만들어 놨어요. 오로라. 제가 지난주에 살 때보다 조금 물이 들었나요? 해나는 날이 별로 없어가지고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는 해요. 비치우리대도 이렇게 꽃무무리가 빨갛게 속에. 아유, 꽃피면 참 예쁘겠네요. 무슨 새 꽃필지 진짜 궁금합니다. 창라육하고 에케베리아 알티가이스. 얘는 어제 비온게 아직도 속에가 물이 가득했네. 얘네들 속에가 비가 아직도 물이 속에가 물이 아직도 가득 있어요. 얘는 콜로라타. 지난번에 제가 5개 이렇게 해서 5개 심어줬었잖아요. 2개 시원찮다고 했잖아요.
뽑아보니까 뿌리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 좀 입장 괜찮은 애들은 잎꽂이를 해놨어요, 차라리. 그러면 더 번식시킬 수 있으니까. 립스틱 얘에서 입장 하나 떼어가지고 잎꽂이 한게 얘예요. 근데 엄마 몸보다 더 많이 크고 자구도 더 많이 달았어요. 참 이렇게 이쁠 수가 있네요, 진짜. 좀 보세요. 아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쪽도 이렇게 좀다 꽃대 올리고. 창다육이 진짜 키우기 쉽고 이뻐요. 너무 이뻐졌죠? 사올 때보다? 말틴. 이것도 창. 미란다도 창. 홍상생술. 너무 예쁘죠? 여기 홍상생술 패밀리. 얘들은 저렴하게 드렸어요. 조그만 새끼라고. 근데 제법 커졌네요. 7개 한꺼번에 드렸어요. 너무 예쁘죠? 아, 색깔이 이렇게 고와졌네요. 나중에 화분 더 만들면 얘들을 합식을 해가지고 더 멋지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요즘 추세가 보니까 한국 유튜브 보니까 유님들 영상 보니까요. 조금 더큰 화분에다가 대하사시계식 합식이니까 더 풍성하고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육이 요즘 구할 때 여러 개 한꺼번에 구해가지고 나중에 생기면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얘도 아가보이데스. 얘도 여섯 개 한꺼번에 들이네요. 나중에 그렇게 한번 해주려고. 이렇게 너무 예쁘죠? 창다육들이 보면 볼수록 예뻐요. 얘는 아직 물이 안 들었어요. 나밀라떼 철한데 물이 아직 안 들었고, 얘는 링잉은 겨울 동안에 많이 자랐습니다. 얘도 물 들었고, 사치철아 좀 좋아졌고, 무스탕도 겨울 동안에 많이 자랐어요. 레드왁스도 조금 했었는데 여기 자구도 나오고 많이 자랐습니다. 아, 예쁘니. 에보니 참 예쁘죠? 지금 에보니 4개 더 배달 올 거예요. 제가 4개 더 시켰어요. 또 하나 친구, 저기 손님 하나 주니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좀 아쉽더라고요. 제 에보니가 이 입장이 립스틱은 훨씬 초록색이잖아요. 얘는 옥색깔이에요, 옥색깔. 입장 색깔이 에보니는 달라요. 너무 예쁘죠? 저는 이 색깔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 시중에서는 에보니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미란다 같은 거는 홈디포에 항상 자주 나와요. 미란다는 하이브리드잖아요. 에보니 이런 애들은 하이브리드가 아니에요. 립스틱, 에보니 이런 거는 저거 하고 저거긴 한데 파이솔드라고 이렇게 보시면 에케베리아 바이올렛 퀸도 아주 뿌리 잡아가지고 제법 많이 좋아졌습니다. 레드봅사 얘도 이제 성장기에 접어들었어요.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스티로즈 얘도 물 먹은 거 있죠? 낮에 그렇게 해가 떴는데도 물이 안 말랐어요. 바위솔들. 릴리패드. 이제 릴리패드가 가운데 부분이 좋아진 거 보니까 뿌리가 났나 봐요. 녹기란. 녹기란은 얘, 여름에 들이는데 참안 자라네요. 잘안 자라요. 다른 애들 같으면 주먹대기만큼 자랐을 건데 얘는 잘안 자랍니다. 저희 집하고 뭐가 잘안 맞는지 잘안 자라요.
예, 파리노사, 누들로사, 파리, 두들레야 파리노사요. 어우, 얘들이 얼굴이 도대체 몇 개가 되는지 엄청나졌어요, 엄청나졌어요. 두수가 엄청 많아졌어요. 분갈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온 상태로 그대로 작년 8월에 사왔나, 9월에 사왔나. 아직까지 분갈이를 안 해줬어요. 렉스금. 렉스금도 붉게 물들어서 예쁘죠? 아유, 이제 날이 깜깜해지네. 날이 깜깜해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염자, 대품 염자도 꽃피고 있어요. 대품 염자 보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행운이 많이 가득하게 올해는 아주 복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미니 염자, 이 염자가 행운의 식물, 행운의 다육이잖아요. 행운의 다육이. 럭키 다육이잖아요. 지금 얘도 지난번에 제가 여기에서 커팅을 해가지고 플로리다 백수님 여기서 커팅해서 보냈거든요. 이 안에 자구가 그 커팅한 자리에서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옆 화분 때문에 잘 보여드리지 못하겠네. 이렇게 이쪽에 있는 애들은 또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날이 깜깜해져서 더 영상 찍지도 못하겠네. 아주 홍옥이 아주 빨갛게 물들었죠? 얘는 그냥 1년 365일 움직이지 않아요. 이쪽에 있는 애들은 안 움직여요, 그냥. 그린하우스에 넣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많이 못 넣어요. 지금 밖에서 자라는 애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다육이는 약하지 않아요. 비 맞으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밖에서 자라면은 통풍이 잘 되잖아요. 통풍이 잘 되고 배수가 저는 화분에 3분의 1 정도를 다 수트로프를 깔아가지고 배수가 엄청 잘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러죽는, 그리고 시멘트 화분이고, 시멘트 화분에서는 제가 볼때 물러죽는 애들은 거의 못본것 같아요. 그래서 노숙으로 키워도 다육들이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물마름이 좋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어제 저녁에 어제 오후부터 계속 비왔거든요. 근데 이 우윗 부분에 만져보니까 벌써 흙이 다 말랐어요. 오늘 날이 햇빛이 좋았었거든요. 빨리빨리 마르는 거예요, 흙이.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은 이 얼굴이 워낙 크고 이 안에가 물이 한번 고이면은 불어주지 않으면 물이 안 빠, 말, 마르는데 며칠 걸리더라고요. 며칠 걸리나 마나, 뭐 저녁에 맨날 소나기 오는데 뭐. 보통 일기예보 보면 20%씩, 30%씩, 10%씩 이렇게 비올 확률이 나와요. 그러면은 잠깐 소나기가 내립니다. 보니까 어떤 날은 나와보면은 화분 밑으로 물이 흐르지도 않았어요. 위에는 젖었는데 화분 흙은 밑 구멍으로 물이 안 나왔어요. 그럼 많이 온게 아니에요. 땅은 젖었어도.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날이 깜깜해지고 있어요. 영상 수영장가에서 자라는 다육이 지난주에 제가 한번 올렸었는데 이번 주에 또한번더 올립니다. 그때그때 또 색깔도 변하고 자라는 게 달라지니까 얘 립스틱만 해도 지난주에 영상 올릴 때보다 얼굴이 빨개졌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또 행복한 날 보내시고요. 제 영상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육사랑, 호옥사랑이었습니다.
바이바이.